안녕하세요. 12월 22일 식물튜브의 식물아빠가 또 이제 알려드릴 화요일이라 또 경매물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달라진 게 보이죠? 예, 파마했어요. 예, 한 살이 더 먹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어지고 싶은 마음에 웨이브 파마를 좀 했습니다. 네, 하여간 아이비 제라늄, 뭐 콩고 버킨, 그 다음에 장미 베고니아 뭐 등등 한 9가지에서 11가지 정도 또 물건이 또 들어왔거든요. 예,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한번 바로 경매 물건 보러 가시죠. 네, 미니 시크라멘 10cm 화분에 들어있고요. 가격 요거는 3,000원입니다. 요런 식으로 10cm 풀분에 들어있고 꽃망울 정말 많고 아래도 망울이 더 필 것들도 보이시죠. 이렇게 10cm 화분에 있는 게 가격은 3,000원. 색상은 요런 식으로 뭐 자색, 뭐 분홍, 빨강,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요. 흰색도 이렇게 완전 깨끗한 흰색. 이런 식으로 멀리서 잡아드리면 이런 거. 꽃 망울의 크기를 비교는 해보시라고 제가 주먹을 근처에 대바르면 이렇게 주먹 정도의 크기 드립니다. 하나 한 송이 한 송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뭉탱이가 제 주먹보다 조금 작네요. 네, 이렇게 가격 3,000원입니다. 미니 시크라멘 10cm 풀분이요. 네, 요것도 미니 시크라멘인데 요거는 12cm 풀분이고 요런 식으로 저명관수용 화분으로 돼가지고 있는 12cm 풀분입니다. 요거는 5,000원입니다. 미니 시크라멘. 네, 색상은 아까 그 10cm짜리랑 똑같고 3,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라 색상 종류는 비슷합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 시크라멘. 이거는 미니가 아니고 꽃망울이 훨씬 크죠. 예, 가격은 6,000원이고요. 이것은 15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빼서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15cm, 12cm 보다는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면 관수용으로 물받이가 같이 있는 15cm 화분에 있는 시크라멘입니다. 요 색은 되게 특이하네요. 이런 색은 잘 안 나오는데, 예, 연한 색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이제 요런 진한 색, 붉은 계열이나 아니면 요런 자색 같은 거, 요런 게 많죠. 일반 시클라멘이고 가격은 6,000원입니다. 15cm 화분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미니 장미도 들어왔습니다. 네, 거의 다홍색과 분홍색, 빨간색이 위주고요. 이런 색상의 미색은 거의 없습니다. 10판이니까 약 200개 들어온 거 중에 한 3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색은 얼추가 다 요런 다홍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빨간색입니다. 노랑색도 뭐 200개 들어온 거 중에 한 10개 안팎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랑색, 노랑색도 많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미색은 정말 몇 개 없고요. 네, 구매하실 분들은 빨리 오셔서 구매하시면 될 거예요. 가격은 종전가랑도 똑같이 2,500원씩 나갑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고요. 아, 하나를 빼서 보여드릴까요? 네, 요런 식으로. 어우, 이거는 정말 망울 많네. 6개. 이거는 망울이 10개 이상 있네요. 이거는 조금 많은 편이고요. 좀 적은 것들은 한 5개에서 7개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런 식의 미니 장미입니다. 가격 2,500원입니다. 네, 콩고 버킨 또 들어왔습니다. 15cm 화분에 있고요. 가격은 종전대로 계속 똑같이 나갑니다. 5,000원. 네, 15cm 화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12개가 아닌 오늘은 또 18개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은 먼저 빨리 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렇게 15cm 화분에 콩고 버킨. 네, 접수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로즈 16cm 화분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28,000원입니다. 16cm 화분이에요. 15cm 화분보다 조금 더 크고요. 보이시나요? 이게 꽃망울들 무지막지하게 많이 박혀 있죠. 네, 위에서부터 꽃은 뭐 이런 식으로 핀다고 그림이 있고요. 수국처럼 뭐 겨울 수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한번 꽃 피면 뭐 2, 3개월씩도 간다고 합니다. 여름에 피는 혹은 봄에 피는 수국처럼. 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색인데 요 색이거든요. 요이 색상은 아직 별로 피지가 않았네요. 꽃망울은 요기저기 잡혀 있기는 하고요. 아직 꽃은 피진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가격 28,000원이요. 예, 이 색상 6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요 색상 6개 들어왔어요.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예,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긴 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자색 붉은 계열은 꽃이 몇개안 폈고 요거는 좀 꽃이 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꽃이 화려하게. 네, 약간 추운 건 견디지만 영하까지는 좀 힘드니까 알아주시고요. 요잎 자체가 굉장히 뻣뻣하고 그러네요. 크리스마스 로즈.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노란색이 항상 제일 먼저 나가죠. 그래서 노란색 아직 나가기 전에 경매 물건 들어오자마자 좀 찍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색상들도 이런 색. 가격은 지금 뭐 겨울철이라 많이 싸진 편으로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가격은 6,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는 개별 택배나 그런 건안 하고요. 오셔서 직접 방문하셔서 구매만 가능합니다. 네. 색상 요거 저거 요거 저거 요런 식으로 있고요. 네, 멀리서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장미 베고니아. 가격은 색깔 상관없이 6,000원입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호주 매화 들어왔습니다. 요런 식으로 꽃이 굉장히 몽글몽글몽글몽글 10cm 화분인데 여기에서만 해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뭐 60개 이상의 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따글따글따글하게 달려있네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호주 매화. 네, 꽃이 접사를 잡아서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제 엄지손가락과 비교해 보시면 가늠이 되겠죠. 새끼손가락입니다. 꽃은 굉장히 작은 새끼손가락 손톱 정도밖에 안 되는 게한 50개 정도는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호주 매화입니다. 네, 실내 베란다 같은 데서 월동하면서 꽃 계속 보시기 정말 좋은 꽃입니다. 네, 접사 잡은 겁니다. 이거는 새끼 손톱만 해요, 하나가. 네, 호주 매화 가격 3,000원입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용담입니다. 용담. 예. 꽃 크기 보시라고 이렇게 비교해 봐드리면, 요런 색에 엄지손가락 대봐 드리면 딱 엄지손가락 손톱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워낙 접사를 잡아서 그런 거고, 엄청 큰 꽃이라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꽃이 많이 피었을 땐 요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모양이 난다고 네, 이렇게 꼽혀 있네요. 용담은 10cm 화분 하나에 들어있고 가격 3,500원입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호주 매화는 3,000원이었고요. 예, 요런 식으로 하면 색이 잘 보이죠? 이제 손가락을 대면, 손바닥을 대면 요런 약간 블루, 보라 뭐 사이쯤 돼요. 보라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흐리고 파랑색이라고 하기엔 좀 진하고 그렇습니다. 색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용담입니다. 밖에서 월동은 가능하지만 지금 계절은 워낙 춥기 때문에 지금 심어 밖에 식재는 안 되고요.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또 가랑코아 들어왔습니다. 가랑코에 혹은 가랑코아, 카랑코아 뭐 외래어라서 외국어라 이런저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죠. 예, 요게 주황색. 가격은 가랑코아 2,000원입니다. 이거는 노블도 아니기 때문에 꽃 자체가 새끼손가락 손톱과 비교해 보시면 요 정도 사이즈라는 거. 네, 꽃망울 무지하니 많죠. 따글따글따글따글. 네, 근데 가격이 2,000원입니다. 2,000원. 정말 싸게 나가는 거죠. 예, 보시면 꽃망울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게 진짜 저렴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봄에 요런 급뭐더 좋은 것들은 막 3,000원, 3,500원, 뭐 4,000원까지도 나가기도 하거든요. 네, 가격 2,000원입니다.
네, 벤자민 중에 이제 스프라이트 벤자민이라고 스트라이트 벤자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색이 들어간 벤자민입니다. 가격은 10cm 화분 풀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네, 관엽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10cm짜리 화분 아기자기하게 키우실 분들 오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번 주에 제가 찍은 영상 마냥 뭐 양말 같은 거 하나만 씌워도 굉장히 이쁘게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2,000원, 뭐 양말 뭐 한, 1,000원에 두 짝이니까 500원 쳐서 2,500원이면 뭐몇 달이고 즐겁게 힐링하시고 눈호강 하시면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2,000원입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아이비 제라늄, 예, 들어왔습니다. 한 100개 정도 들어왔고요. 10cm 화분으로, 예, 요거 투톤, 그 다음에 연보라색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비중이 몇 개가 안 돼요. 또 분홍색이 거의 위주로 많고, 투톤하고 예, 보라색은 몇개안 들어왔습니다. 또 먼저 오시는 분들이 선점해서 가져가시겠죠. 네, 아이비 제라늄 10cm 화분에 예, 가격은 2,000원 계속 똑같이 나갑니다. 네, 겨울이라 정말 싸게 나가는 거예요. 봄에는 오히려 요거보다 더 아마 가격이 비쌀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페라고늄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요것도 아이비 제라늄과 같이 2,000원이고요. 잎사귀는 뭐 그렇게 뻥 많진 않은데 꽃이 쭉 올라와서 정말 풍성히 꽃이 펴 있죠. 예, 그렇다고 뭐 꽃이, 아니 뭐냐, 화분에 잎이 너무 부족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잎이 조금 낮게 자라 있다는 점. 네. 아니네. 또 요런 거 보면 엄청 풍성하네요. 꽃도 엄청 많고. 네, 요거 페라고늄 10cm 화분에 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뭐 색상은 거의 붉은 계열이나 분홍 계열이 많고요. 코랄색이나 연분홍색은 뭐 거의 들어오진 않았어요. 예, 개수는 얼마 없다는 점 요것도. 예, 특히 요 색이 별로 없어요. 요게 몇개 있지 않습니다. 네, 요 코랄색도 거의 없고요. 예, 거의 분홍색과 붉은 계열이 있다는 점. 네, 확인하시고요. 10cm 화분 하나에 2,000원입니다. 네, 고사리과 식물 아지리 들어왔습니다. 와, 밥 정말 좋게 들어왔네요, 이것도. 이게 하나예요, 지금. 굉장히 요것 또한 저렴한 2,000원입니다. 2,000원. 숱이 이렇게 많거든요, 지금. 네, 위에서 잡아드리면 이게 지금 하나거든요. 와, 정말. 이게 지금 여러 개 있는 모습인데 정말 무슨 고사리 밭 같죠? 예, 고사리과 식물 아지리입니다. 끝이 자꾸 타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실내 공중습도나 그런 게 낮을 거예요. 온도계나 습도계 같은 거꼭 구매하셔서 집에 하나씩 놔주시고 습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습도가 한 고사리과 같은 식물들은 공중습도를 좋아하니까 한 40, 50은 이상 되는 게 좋습니다. 예, 보통 습도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30도 안 되는 실내에서 예, 식물들 끝이 자꾸 잎이 말라가거든요.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특히나. 물론 여름철에는 우리나라가 장마나 그런 것 때문에 습도가 굉장히 높죠. 그럴 때는 상관없지만 겨울철에는 특히나 난방까지 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사리과 식물 아지리입니다. 10cm 화분 하나에 2,000원이고요. 네, 12월 22일. 예. 여기까지가 화요일 날 경매 물건 들어온 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 그리고 전할 말씀 하나 드리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가게 방문까지 하셔서 구매하시는 중앙대 근처에 사시는 박경땡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샐러드에 빵까지 갖다 주셔서 잘 먹었고요. 그리고 또뭐 제주도에서 귤까지 보내주셨다는데 영상으로나마 감사의 표현 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저희가 아마 경매를 안할것 같고요. 이번 주 크리스마스잖아요. 그 날은 저희 가게가 아마 문을 안열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예, 크리스마스 모두 모두 예, 코로나랑 뭐 때문에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뭐 그런 행사는 별로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뭐 시간이 된다면 내일 오전에 또 경매 물건 들어온 거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가게에 있던 물건과 함께 한번 또 보여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쪽에 동그란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영상 보시면 영상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